봄꽃이 만발한 5월, 과천에서 화훼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. 이번 행사는 과천중앙공원에서 주말까지 이어집니다.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꽃 만천홍이 진분홍빛 자태를 뽐냅니다. 값이 싼 데다 오래 두고 볼 수 있어 최근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만천홍이 화려하다면 덴팔에는 단아함이 매력입니다. 연분홍빛 꽃잎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듭니다. 이 밖에도 과천의 화훼산업을 대표하는 꽃과 작물들이 과천중앙공원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. 해마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된 과천시에 너무 감사드리고, 특별히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체험이 너무 많아서 이따가 또 아이와 함께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예쁜 꽃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. 네,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와서 나들이도 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지난 15일 막을 올린 과천 화훼축제. 과천시 화훼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올해 벌써 24회째를 맞이했습니다. 이제 꽃 판매 목적으로 이거를 화훼 전시회를 시작으로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24회째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 화훼인들의 축제가 아니라 과천 시민 모두의 축제, 더 나아가서는 꽃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의 축제가 되고자.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도 마련됐습니다. 올해 처음 시작한 어린이 합창대회가 무대에 막을 올렸고,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면서 행사장은 열기를 더했습니다. 공연도 보고, 그리고 또 애들하고 꽃 구경도 하고, 참 기존의 축제 때보다 더 크게 하고 더 좋게 더 하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. 봄꽃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린 과천 화훼축제는 오는 19일까지 과천 중앙공원에서 이어집니다.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.